근데 둘이는 그 결혼 얘기는 해봤어? 결혼보다 여기는 동거. 아, 동거를 중요한 50... 동거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동거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하고 그래서 하루에 50번씩 난. 동거든 아니든 니들은 헤어지면 이혼하는 거야 또. 그게 상관이 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또 그런 게 있는 거야. 조금 더 어리거나 그랬으면 뭐 그냥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딱 내가 했던 말을. 나는 왜냐하면 되게 내 기준에 아기를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그때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근데 오빠가 보니까 나이에 대한 그런 압박이 좀 심한 것 같아. 자기가 내일 모레 이제 50이라는 그래서 막 급하게 뭘 하려고 하는데 난 또 급하게 하다가 실수할까 봐. 그렇지 이게 그게 있어, 쉬운 나는. 게 아니지. 그치? 나도 그렇다고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오빠보단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 생각이 많아서 문제인 거지. 많아서 문제지. 너무 많아. 가끔씩 그냥 그 생각 조금씩 너무 깊게 들어가려. 근데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딱딱 그 조금씩 생각하는 게 좋은데 너무 이렇게 막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깊게 가려고. 아 근데 내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 이혼하고 처음에 막 1, 2년 힘들었다가 한 3, 4, 5년 정도 되니까 언니 그런 거 있잖아. 약간 편해지는 거. 그치, 그치. 누구랑 같이 막 살면서 부딪히다가 혼자 되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러면서 약간 토요일 날 가끔 아니면 주일 날 뭐 일이 없을 때 낮에 소파 이렇게 누워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야, 갑자기. 아무 일이 없다는 거에 대한 그 막 안정감이 갑자기 오는 게 평온하다 그러잖아. 지금이 너무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내 생각에는. 그러다 보면 10년 된다니까. 정신 차려, 진짜로. 작작해. 그러니까. 이해는 해도 작작해야 말이지, 무슨. 내 말이.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동거라는 게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한 공간에서 안정감. 그러니까 오빠는 그게 나도 그거예요. 나 그거야. 내가 얘기하는 것도 그냥 안정감.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거에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피스텔을 하나를 얻은 거야, 집 근처에. 그게 복층이야, 그냥. 그러다가 자다가 수면 양말 신고 내려오다가 떨어진 거야. 알지? 나 떨어져 갖고 있는데 아 뼈가 부러졌나? 근데 핸드폰이 절로 날아갔어. 살려주세요. 어떻게? 아무도 안. 살려주세요. 고독사가 너 혼자 있는 게 나 그게 공포가 확 왔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적 있어요. 그래 그 알지? 얘기했어요. 그래 그게 한 번 난... 아팠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 맞아. 와 이래 그냥 누우면서 와 이건 진짜 슬프다. 슬퍼. 이거 아니다. 야. 내가 이래갖고 진짜 죽으면 그래. 어떻게 하냐. 혼잔데. 그게 확 공포로 다가오고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니다. 네. 당연히 편해 혼자가. 그러니까 너무 혼자 있다 보면 누군가 뭐가 간섭하는 것도 귀찮은데 아니더라고. 그렇게 공포를 확 느껴보고 나니까 맞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나는 그래서 제롬이 하는 생각을 난 조금 이해가 돼.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언니는 약간 위주가 오늘 행복하게 살아라. 연애하면서 이제 얼굴도 밝아지고 혈색도 돌고 하니까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신경 쓰고 꾸미고 하니까 언니가 지금 행복해 보이니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어른들 말하는 거는 들어야 돼. 맞아요.